잘 계셨죠? 네. 네. 이제 5장 3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심령하고 마음하고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잘 안 풀립니다. 3절의 심령은 영,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고 8절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스피릿과 핫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스피릿이고 8절은 하트입니다. 자, 이제 이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을 다시 언급해야 돼요. 가난한 자, 이 헬라어는 호이 푸토코이 이렇게 썼어요. 호이 푸토코이, 단수형은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 빈민. 그러니까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이니까 다시 풀어 번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배고픈 자예요. 시편 기자 42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이제 배고픈 거죠. 하나님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예배가 배고프세요? 아니, 기도가 배고프세요? 기도, 예배, 말씀 전부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읽으면 굶어 죽어요? 예배 안 들으면 막 어떻게 정신이 막 사나워져요?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아무 아주 아름답죠. 영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성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이해로 8절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소위 말하면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성과 육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영역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성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순간 내 뜻과 내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성적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일치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던 영역이 확장되어서 마음으로 그 생각과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에게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함께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회개함으로 내면의 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당연히 영적인 겸손, 긍휼 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깨끗한 자, 청결한 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에게 죄로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위 말하면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리우신 줄 아십니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에요.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성을 갖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거룩해지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제 소원입니다.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리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죄는 관영하고 있고 죄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 앞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